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2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북 NPO 지원센터에서는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구의 활동가와 단체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개 이상 자치구 또는 자치구 내 2개 이상 소규모 단체가 함께하는 모임이며 지역의제 및 공적사업 관련 토론 모임 등의 발표비, 식비, 다가비, 현수막 등 소모성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은 담당자 전화 상담 후 진행하며 간단한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만 있으면 됩니다. 문의는 010-5272-7355 김순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소규모 네트워크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기획팀에서는 2월 인문학 강연을 진행합니다. 과학과 미래를 주제로 인문학과 과학을 융합한 이야기들로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생태학자 최재천이 들려주는 다양성의 가치를 6월 27일 저녁 7시 30분에는 성북 정보도서관 내 천장산 우학장에서 물리학자 김상웅이 바라본 우주와 세계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열립니다. 신청은 02-6906-9284번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 예술창작터에서는 메타 매칭이란 제목으로 2019년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북 예술동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주민, 예술가, 평론가, 지역문화예술공간, 지역미술대학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프로젝트는 크게 메타 레지던스 엑스매칭 스튜디오, 팝업 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가들의 창작 지원과 예술활동 순환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에는 평론가, 기획자,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는 매칭 스튜디오가 운영되며 공개로 진행되는 아티스트 톡 플러스 공동 워크숍, 오픈 스튜디오, 네트워크 파티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소는 성북 예술창작터 외 7개의 장소이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2-2038-9989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소통, 창작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2019 성북예술동에서 함께 나누길 기대해봅니다. 성북구에서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 복지, 교육, 환경 및 도시문제 등 2020년도 우리 동네에 추진되었으면 하는 주제면 내용에 제한 없이 이번 모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제안 신청은 2019년 7월 5일까지 진행되며 성북구청 홈페이지 및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해 규정 서식을 작성하시면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된 사업은 부서 검토 및 심사, 주민투표,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되고 구 단위 사업에는 13억 원, 동 단위 사업에는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0년 우리 마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 이번 사업 제안 모집에 마을과 이웃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북구에서는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성북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19년 기억친구 리더 양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옹호적 태도를 확립하고자 교육을 받은 기억친구와 기억친구 중 리더 교육을 받은 주민으로 향후 자원봉사와 연계되는 기억친구 리더를 양성하는 이번 교육은 성북구 주민 중 기억친구 리더 교육을 받고 연 1회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하신 분으로 선착순 50명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6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성북구 보건소 5층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치매의 의학적 이해,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와 가족 대화기, 활동 안내 등의 대응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는 6월 25일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제26회 모여라 성북마을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별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주인이 되는 마을의 모습을 그려보는 별별 동동주라는 주제로 축하 공연, 마을 활동 사례 발표, SNS 톡,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070-7826-2290번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북구 거주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다양하고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